광주 전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8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19명이 확진해봤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통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빛고울 전남 내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16명, 전남 3명 등 모두 19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고시학원 관련 확진자가 7명, 7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6명, 광주 사랑교회와 한울요양원 관련자가 각각 2명씩 추가가 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1명이 추가가 됐고, 생후 12개월 된 영아가 부모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 이후부터 살펴보면 12일 동안 광주는 112명, 전남은 13명이 늘어난 겁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치료 병상도 포화 상태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북 합쳐 확보된 병상은 146개인데 오늘 낮 12시 기준 잔여 병상은 40개에 불과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빛고울 전남대병원은 74개의 병상 가운데 7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잔여 병상이 3곳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광주시는 병상 부족과 고위험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경증 환자를 국가생활치료센터인 천안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천안우정공무원교육원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 우한교민들의 격리시설로도 쓰였던 곳으로 150여 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밀집시설과 의료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밤사이 확진자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빛고울 전남대병원에서 KBC 박성호입니다.